볼까요? Paul is on the way home.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합쳐서 에 하고 이죠. way. 오케이. 그럼 is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있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다라는 뜻도 됩니다. 있다라는 뜻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on the way home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on은 원래 뭐뭐 위에. 그러면 way는 무슨 뜻이에요? 오는입니까? 단어 했어 안 했어? 단어 몇 점? 길이죠, 길. 됐습니까? 길 위에, on the way, home, 집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Very good. Tom is on the way home. 오케이, 계속해서. Tom sees a can.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보다라는 하다시에요. 뭐 하다. 영어는 누가 뭐뭐 한다란 말을 붙여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두 번째. 여기에 하나의 깡통 하나면 이름을 꼭 밝힌대요. 오케이. 그리고 원래 보다는 C인데 여기에 S가 왜 붙어 있는지는 나중에 얘기해 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om sees a can. Tom sees a can. 여기서 그렇죠. Tom kicks a can. Bang bang. 그래서 CK는 크죠. 오케이. CH는 예. 그래가지고 치어 소리 납니다. 오케이. 그러면 kick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차다라는 뜻이에요. 하다시에 마찬가지. 누가, 탐이 뭐 한다, 픽스한다. S 왜 붙어 있는지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깡통이 처음 나왔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 can이라 그러죠. 근데 그 깡통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때는 뭐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the can이라 그러죠. 그럼 the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톰 kicks the can, bang bang. Tom kicks the can. Bang, bang. 그래서 오케이. 자, 얘가 뭐라고? window, window이가 W-I는 위죠. O-W는 오, 됐죠. 오케이. 얘는 무슨 뜻이에요? 친다. 그 깡통이 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어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누구 붙여온다 했죠. 그리고 히시 원래 치던데 또 S가 붙어있네. 오케이. 그 깡통이 친다. The window. 창문을. 그러니까 창문에 와서 깡통이 맞으면 뭐, 막. 쾅, 뭐, 무서운 소리, 깨질 것 같은 소리 들리겠죠? 깨질 것 같은 소리를 영어로 뭐라 그런다? 클랭, 클랭.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그렇죠. The can hits the window. 클랭, 클랭. The can hits the window. Clang, clang. 오케이. 계속해서. A man is inside.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집 안에, 창문 안에 집이 있겠죠. 그 안에 어떤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클랭클랭한 소리를 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I는 E, I는 I 됐죠. 그럼 여기 is가 무슨 뜻이죠? 있다. 그러면 inside는
아, 네, 그렇죠. 오, 그렇죠. 아주 준비가 철저하게 다돼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A man is inside. A man is inside. Okay, 계속해서. Tom enjoys Tom enjoys it. Okay, 그래서 뭔 소리죠? it. 그렇죠. 지금 이제 아저씨가 막, 뭐, 집안에 있는 거기다 갖다 대고 깡통 막, 발로 찼는데, 유리창에 가서 부딪히는데. 이상한 놈이야, 이거. 그렇죠.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서 E는 E, OY는 오이, 그렇죠. 오이 됐죠. 다 민주의 셋.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렇죠, 인조이죠. 근데 마찬가지 하다시에 탐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남자죠.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He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다시 이렇게 S를 붙여야 돼요. He나 she나 it.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 어쨌든 다 하나가 뭐를 한다 그러면 하다시에다가 S를 붙여야 됩니다. 오케이, 뭐였더라?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But the man is mad, clang clang. 뭔 소리죠? 그렇죠. 그렇지. 쨍그랑 쨍그랑 그러는데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오케이. 이유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기 있는 A나 여기 있는 A나 똑같아요. 다둘다 무슨 소리? A가 되고 있죠. 벗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탐은 이러한 상황을 인조이하고 있지만 더 맨은 당연히 맨 되겠죠. 맨의 뜻이 뭘까요? 뭐던가요? 단어장에 매우 화난 다던가요? 아닐 텐데요. 매우 화난입니다. 그럼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어떤 사람 매우 화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어떤 시죠? 그리고 여기에 is는 이다하고 있다 두 가지 뜻 중에 뭐다? 이다가 되는 거예요. 매우 화난에 있어요. 매우 화났다예요. 매우 화났다. 자, 이다란 뜻일 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아까 전에는 있다란 뜻이었죠. 있다란 뜻으로 쓰일 때는 뒤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요. 아까 전에 on the way home. 어디에 있는 거여서 집에 가는 길에였죠. Tom is. 아까 전에는 Tom is on the way home 할 때, on the way home이 어디에? 길에 가는 길 위에. 그러니까 길에 가는 길 위에 있다고요. 아까 inside도 나왔는데, inside가 무슨 뜻이야? 안에, 어디에? 안에. 그러니까, a man is inside 할 때, is도 있다였어. 근데 이번에는 어떤이야? 어떤 반환. 그래서 어떤 시 앞에 be 동사가 있으면 이렇게 합쳐서, 매우 화난다. 어떤,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어떤 이다가 된 거야. 어떤 이다. 어떤 이다를 우리말스럽게 하면 어떻다. 화났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다가 아니고 이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합쳐져서 어떻다라는 하다시가 된다고 설명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But the man is mad. Clang clang. 네, 뭐였더라? 그렇죠. What the man is mad? Clang clang. But the man is mad. Clang, clang. 다음. Stop it. 오케이. 오는 아. 미국 사람들은 아라고 발음하고요. 영국 사람들은 오라고 발음해도 상관없어요. 영국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 Stop it! 이랬죠. Stop it! Stop! 이랬다. Stop it! Stop it! 영국 사람들은 Stop it! 오케이, 계속해서 Stop it! Stop it! The man has a plan. 뭔 소리죠? 그렇죠. 원래 has는 have야, have. 이게 가지고 있다인데 이 속에 s를 붙이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냥 이거 다 없애버렸나 봐. 됐습니까? The man, 앞만 길어봤자
남자야, 여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응? 그렇죠. 오. 선생님, 대단한데. 한번 가르쳐주면 잘 아시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플랜은 뭔 뜻이에요? 계획, 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수 있으니까 여기 어가 붙었죠. 한 가지 계획이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럼 남자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였더라? 오케이, 계획 셀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뭔데? 플랜인데 한 가지 계획이니까 어를 붙여.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 얘기했습니다. 얘들이 이상하게 셀수 있는데 한 개면 뭐 자꾸 한 개라는 거꼭 굳이 밝혀야 되겠대. 됐습니까? 꼭 깡통을 뭐 봤다 이런 얘기해도 한 개의 깡통을 봤다고 꼭 얘기를 해줘야 되겠대. 이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에요. 네, 계속해서. 그렇죠. The sand is in the can. 뭔 소리예요? 그렇죠. In the can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깡통 안에 라는 뜻이니까, 그캔 안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오, 어디에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뜻 중에 뭐가 됐어요? 어디에 이다야, 어디에 있다야. 그렇죠. 모래가 있다. 깡통 안에. The sand is in the can. 뭐였더라? 저 했습니까? 아닌데요. The sand is in the pa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The can sit on the road. 뭔 소리예요? 그렇죠. OA가 무슨 소리 되고 있어요? 오우죠. 얘 대신에 뭐 써도 되느냐? 얘 써도 똑같아요. On the road가 무슨 뜻이에요? 길 위에. 그러면 얘는 있다가 되는 거죠. 있다나 놓여 있다나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같은 뜻이죠. Sit은 앉다, 놓여 있다라는 뜻인데 마찬가지 더 캔. 한번 길어봤자. 그렇지. 와우, 대단한데. 그래서 이 속에 S를 붙인 거예요. He, she, it, had, she를 가지고 있으면 S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The can sit on the road. The can sit on the road. 오케이. 그렇죠. The next day, Tom sees the can.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됐지? 그렇지. 얘가 애 됐고, 얘가 푸시 돼서. 그러면 얘가 니은 되고, 얘가 투 됐어. Next. 됐습니까? 오케이. 뭔 뜻이죠? 그렇죠. 뭐가 들어있는 캔을 본 거야? 뭐가 들어있는 캔을 본 거야? 샌드가 들어있는 거. 아까 전에 남자가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 그 계획이 바로 뭐 속에 뭐 넣어놓기? 깡통 속에 모래 넣어놓는 거죠. 오케이. 아니하다니까 또 찹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는 더. Tom sees the can. 그렇죠. 오케이. Tom kicks the can. Tom kicks the can. Ouch. 그렇죠. 옆에서 막 도와주는데.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죠? Tom 그렇죠. 오케이. 자, 아까처럼 클랭클랭 하면서 어디에 뭐할줄 알았더니 윈도우에 히치 할줄 알았더니, 갖다 부딪힐 줄 알았더니, 발만 아팠던 거죠. 오케이, 수고했고요. 단원 시험 쳤다 그랬죠? 80 몇 점. 자, 그거 다음 거 공부해도 되고, 그거 점수 조금 더 높여주세요. 오케이.